정석이라는 게 있잖아. 운동을 배울 때도 내가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 육상 배울 때도 그렇고, 야구 배울 때도 그렇고, 제대로 잡고 정석으로 처음부터 배우지 않으면 몸 다친다. 그지? 왜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왜 만들어졌을까? 원칙이라는 거 있고, 그치? 그게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젓가락질도 마찬가지고, 응? 연필 잡는 것도 마찬가지야.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지. 이런 것들도 다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왜 글씨도 쓰는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 다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그 원칙이라는 걸. 굳이 강요는 안 하더라도, 굳이 원칙이라는 게왜 있는 건가? 한번 생각은 해보고, 그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고, 내가 그대로 따라가보자라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알다 보면, 나중에 뭘 하나 배워도, 그러면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남들이 다 대충대충 가르쳐주고, 뭐, 한번 정비사가 돼서 정비를 배울 때도, 뭐 도제식으로 하다 보면 선배들이 그냥 요령껏 가르쳐주거든. 뭐. 아, 근데 그렇다고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다시 또 매뉴얼을 찾아보고, 원칙을 찾아보고 보면, 그때 가서 이해가 돼. 아, 이런 이유 때문에 굳이 불편해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라는 거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것부터 그런 자세를 몸에 이제 만들어 놓으면 다 두고두고 몸에 도움이 되니까. 첫 작품이잖아. 설계부터 내가 해서 만든 첫 작품, 그지? 지난번에 뭐 니네 도마 만든 거, 이거는 거의 반제품 만들어진 거 상태로 그냥 니네가 조립만 한 거고. 지금 이건 설계부터 니네가 이제 하는 과정이니까 조금은 이제 그림부터 제대로. 그리고 뭐 재료를 뭘로 할지, 규격을 어떻게 할지, 색깔, 크기 뭐 이런 거 여기다 다 기록을 해서 설계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디멘션 라인을 그릴 때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계속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어디에 어떤 만큼 뭐 이런 게 단순한 구조라 그러면 뭐 여기 두 군데 그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해주면 되지만, 다른 거는 모양이 조금만 달라지면 수치가 어디에 어떻게 필요할지 이거 계산해서 넣어야 돼.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 물건이 어떤 모양이냐 어떤 크기냐에 따라 비율을 정해야 돼. 비율. 어떤 화면으로 내가 그릴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정육면체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하나만 그리면 돼. 맞지? 근데 생각보다 복잡한, 뭐 이것도 간단한 그림인데, 뭐좀이 간단한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거지. 그게 간단하다고요? 그냥 이것도 여기서 본 그림 하나만 그리면 되잖아. 여기서 본 그림 하나만 그리면 돼. 굳이 뭐 정면도 측면도 안 그래도 돼. 선생님이 엄청 그쪽으로 숙달되셔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왜요, 선생님이? 이것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이거. 이거는. 예를 들면, 이거는 이렇게만 딱 봐갖고, 이 뒤쪽을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거든, 구조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정면도, 측면도, 위에서 본 그림 좀 그려줄 수 있어야 되지, 이런 모양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어떤 비유로, 어떤 시점으로 그릴 것이냐가 결정돼야 된다고. 몇 개의 시점을 그릴 것이냐, 어떤 시점으로 그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한다, 이거지. 이해되지? 그 모양이 단순하다 그러면 하나로도 끝나고, 조금 더좀 섬세하게 표현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아니면 뭐 중간에 뭐 특이한 모양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걸 또 확대해서 또 그림 또 표현도 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 여기다가 뭐 자기 이니셜을 파겠다 그럴 수도 있거든. 그 뭐지 그 그때 뭐막 여기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레이저로 뭘 파겠다,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구멍을 뚫겠다 이거야. 레이저로요? 김태석이다 그럼 K를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근데 거기 레이저가 있어요? 가능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위에 그 장비까지 다 있어. 그러니까 레이저로도 뚫어도 되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다 K 뭐 이렇게 뚫고 여기 이쪽에는 뭐 T 이렇게 뭐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러면 이쪽도 그려야 되고 이쪽도 그려야 되잖아. 그치? 그런 거야.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먼저 해줘야 돼. 내가 어떤 걸 그리겠다, 어떤 뭘 만들겠다라는 게 결정이 나면, 아, 이거는 여기도 표현을 해주겠구나. 그러면 몇 개의 뷰가 필요하고, 어떤 각도에서 그림을 그려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 지금 1번이야.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특이하지? 스크롤로 그냥 박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판 그대로 살리고, 이걸 뒤다 붙여갖고 스크류 박으면 간단해.
간단해.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굳이 이걸 잘랐어. 잘라서 가운데 넣어서 위아래를 붙인 거야. 그리고 여기 하나만 넣으니까 모양이 안 이뻐. 그래서 한 번 더 잘랐지, 여기. 그래서 일부러 이 나무를 하나 한 번 더 잘라서 여기다 갖다 더 넣은 거야. 이건 디자인적 요소지. 이것까지 미리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한 거지. 그것도 요거 때문인 거지, 요거. 요 모양 때문에. 요 모양 때문에 일부러 이 위치에 놓고, 이 위치에 놓고, 이것 때문에 이 나무랑 달라. 다른 나무야. 색깔을 달리 하기 위해서 이 나무랑 색깔이 다르고, 이거랑, 이거랑도 달라. 이 나무로 또 다른 나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서리를 다 깎았어. 여기는 안 깎았어. 여기만 깎은 거야. 여기도 깎았고. 여기는 안 깎고. 어디를 깎을지도 계산해줘야 돼. 여기 안쪽 다 깎았지? 여기도 깎았지? 여기 깎았지? 나머지는 안 깎았어. 이건 디자인적 요소야. 이것까지 다. 생각보다 많지? 해야 될 게. 이거는 내가 예를 든 거고,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 처음 만드는 입장에서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 막, 아, 여기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거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도 해보고, 만들어보고, 조금 더 나가면 이 마감을 뭘로 할지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임의의 선, 직선이 하나 있어. 임의의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을 정확하게 2등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보통 직선이 하나 있으니까 2등분하는 거 자로 재서 2분의 1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2등분하는 수직선을 긋는 거는 어려워. 그래프가 한두 개 있는 이런 차트들은 조금 볼 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가로축, 세로축, 그러니까 X축, Y축이 어떤 데이터다 그랬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보고, 아, 이게 이 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구나 정도는 파악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사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지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되는 건데.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필요 없는 게 다 이제 기계가 해버리니까 이런 걸. 그래서 지금 기사를 공부할 때 그런 걸 공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점점. 현장에서는 필요 없잖아. 정비사도 지금 이거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예를 들면 뭐 이제 뒤에서 좀 웨일앤밸런스 같은 거 할 때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항공기의 짐을 어디에 얼만큼 싣느냐에 따라 무게 이동이 얼마나 되는지 옛날에는 다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해갖고 뭐 옮기고 막 이래. 지금은 비행기 자체에 디지털로 데이터가 되어 있어. 그래서 딱 조종사가 좌석에서 딱 누르면 어느 정도 무게 부분이 나와 버려. 그러니까 사람을 바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걸 외부에서 이제 장비를 꽂아갖고 이제 로더가 이걸 보면 데이터가 컴퓨터에 나오니까 그거에 의해서 그냥 하지. 옛날에는 차트를 보고 다 했다니까, 이걸. 이제 기계가 발전하면서 이제 차트도 필요 없고 이제 컴퓨터도 필요 없어. 이제 온보드 이퀘이먼트라 그러는데 그런 걸. 예전에는 다 외부에서 장비를 꽂아갖고 체크를 했다면 지금은 아예 비행기 안에 그냥 시스템이 들어와 버렸어. 요즘은 차도 그래. 그 센서가. 옛날에는 이 차를, 차에다 무게를 실어갖고 저 위에 이 차를 올렸어. 그래서 무게를 측정해서 옮기고 뭐 이랬다고. 지금은 여기에 센서가 있어, 그냥. 장비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불필요한 이제 그 정보가 돼버린 거지. 옛날에는 사람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알고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센서들을 달아서 기계가 한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굳이 차트를 보지는 않아도. 이해되지?